네, 이제 벌써 또 마무리 시간입니다. 시장 전략과 전망 관련된 시간인데요. 일단은 그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이번 주에도 수급을 보시면 시장을 받치는 것은 대부분 개인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부진합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 관련된 내용도 많이 말씀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때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은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건데, 원화로 사는 주식을 왜 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데 내가 한국 주식을 사면 환율로 인해서 계속 손실을 입게 될 텐데, 안 사요. 그러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려면 최소한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안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시면 환율이 약간 꺾였습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됐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고점을 찍고 조금 꺾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부진했었던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안정이나 하락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거시 지표 중에서 환율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후반에는 약간 또 환율이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고점을 찍고 약간 꺾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섹터 전략인데 제가 두개 섹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약주, 두 번째는 IT 부품주입니다. 제약주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모멘텀이 날아가면서 많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제약 업종 지수를 보니까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빠졌고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 경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반등은 아니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더 급락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적어요. 물론 제약 바이오주는 매매하기가 가장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막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께는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하라고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를 또 유독 좋아하거나 분석을 좀 꼼꼼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조심스럽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때문에 모멘텀이 약해진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게 뭐예요? 경구용 치료제. 한번 소개해드렸죠. 먹는 치료제입니다. 먹는 치료제. 지금은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너무 좋죠? 집에서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돼요. 이 경구용 치료제도 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다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적감에서 유입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IT 부품주입니다. 왜일까요? 일단 국내 반도체의 대장격 종목인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가장 심플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을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뛰었는데 사실상 SK하이닉스의 매출 100%는 이제 반도체고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대부분 이익은 반도체에서 나오지만 가전, 뭐 휴대폰, 다른 것들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반도체주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SK하이닉스는 통으로 반도체주죠.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게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IT 부품주까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인데,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면 원래 대장격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견업체들, 그리고 소형주. 이 순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가 먼저 반등하고, 낙폭과대 반도체 장비주가 반등하고, 그다음에 덩치가 작은 IT 부품주까지. 수급의 순환매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갤럭시의 폴더블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립니다. 잘 팔려요.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아요.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요두 섹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 시간이 짧죠. 네,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호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업황,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의 방대한 교육 자료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수익 내실 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